한울 원전 5호기에서 원자로 냉각수가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888리터나 샜지만 36시간 만에야 보고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해 12월 19일 밤 10시 55분 한울 5호기 원자로 헤드 측면 수위계측기 연결부에서 냉각수가 새는 것을 확인하고 20일 오전 8시에 원자로를 수동 정지했습니다. 하지만 한수원 담당 직원이 분당 0.05리터의 냉각수 유출을 확인한 시점은 이보다 36시간 전인 18일 오전 11시였고 고장 부위와 원인을 찾은 뒤에야 보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한수원은 이번 냉각수 누설이 원환위 보고 규정에 해당되지 않지만 누설 부위와 양을 측정한 후 보고에 축소 은폐가 아니라고 해명했으며 누설된 냉각수도 전량 회수해 정화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